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 교회가 폐쇄될 겁니다. 오늘 고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무기한 폐쇄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달부터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여섯 번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발을 당해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국 교회를 보세요. 다 예배가 중단되었잖아요. 이 예배가 중단되고 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2월달부터 지금까지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교회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음 세대 대가 끊겨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감동이 와서요. 세계로 교회가 앞장서라.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법무부분 김성규 장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자문을 받아보려고.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면은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한국교회 전부 다 교회 자유가 오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무기한으로 폐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결정을 했고 바로 목요일 저녁에 장로님들 부부를 다 모아놓고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그 일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새벽에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하고 주일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딱 오늘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그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렸습니까? 기자회견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주일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지를 하고 수천 교회가 동참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여들어와서 세계로 교회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파 방송에 메인 방송에 전부 다 유서가 다 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YTN을 비롯해서 MBC고 KNN이고 다 와서 국제신문이고 와서 전부 다 오늘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행했을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만이 네 나를 예호사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 한 사람 주변에
천만 명이 둘러싸서 진을 쪄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 교회가 폐쇄될 겁니다. 오늘 고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생해서 지게 되면 무기한 폐쇄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폐쇄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카타콤 예배로 재난됩니다. 직분자들과 구역장들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되지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훗날에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이날을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날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이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 날에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두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 구역에 10명씩 20명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교회가 폐쇄되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지금보다 더 잘 돌보아서 다시 만날 때는 10명 모이는 구역은 20명이 되고 20명이 모이는 구역은 40명을 더 만들어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들 즐거움으로 삼고 천만인이 나를 내어 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이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환경은 또 척박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사수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이 오늘 오후 예배 내일 새벽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단은 마지막이고 그동안에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오기까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을 지켜서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도 치셨는데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의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